저는 이케아 세일즈 팀의 키친 디자이너 박웅비입니다. 새로운 주방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북유럽의 디자인과 감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케아 주방을 한 번쯤 떠올려 보셨을 거예요. 이케아 주방은 아름답고 품질도 우수하지만 훌륭한 수납력으로 가장 유명한데요. 저는 오늘 이케아 주방 수납의 비밀, 서랍과 모서리 공간을 활용한 코너 하부장,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. 이케아에 방문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이케아 주방에는 유독 칸칸이 넣을 수 있는 서랍이 많죠. 바로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하기 위해서예요. 이케아의 막시메라 주방 서랍은 레일의 끝까지 다 열리기 때문에 장의 끝까지 물건을 보관하고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장 깊숙이 넣어둔 물건이 보이지 않아서 먼지 쌓이게 두는 일 없이 이렇게 한눈에 쉽게 꺼낼 수 있죠. 또 서랍은 약 25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데 25kg은 독일로 된 밥그릇 약 125개, 국그릇을 무려 70개나 수납할 수 있는 무게입니다. 이렇게 이케아 주방 액세서리를 활용하여 서랍의 그릇들을 포개어 보관하면 머리 위에서 무거운 그릇을 꺼내는 위험한 동선이 사라집니다. 이렇게 간편하게 그릇들을 꺼낼 수 있죠. 또 한 가지, 스마트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회전 선반과 인출형 선반입니다. 안에 있는 물건들도 쉽게 찾을 수 있고 깊이 보관된 물건들도 간단하게 꺼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인출이 되는 코너 선반이라면 사이즈가 큰 프라이팬을 세워서 보관하거나 커다란 곰솥도 쉽게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주방이 이케아의 서랍과 코너 수납장으로 더욱 스마트해지면 좁은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고 가지고 있는 물건을 또 사거나 오래 방치하고 묵혀두었던 물건을 나중에 발견하여 버리는 낭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. 이케아 주방팀에서는 주방 공간을 스마트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어요. 자세한 내용은 주방 코너에 오시면 이케아 주방 디자이너들이 더 많이 알려드릴게요.